안산시 이민근시장은 지난 5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e스포츠 산업 분야 취업에 관심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안산 e스포츠 아카데미 1기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스포츠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안산 e스포츠 아카데미는 지난 7월 모집 당시 전국의 청년 143명이 신청해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e스포츠가 젊은 청년들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실감케 하였습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총 10주간 진행된 제1기 아카데미는 e스포츠 프로 구단인 광동프릭스, 디플러스 e스포츠 아카데미,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등과 협력해 교육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e스포츠 경기장과 구단 사업 견학, e스포츠 대회 기획 운영, e스포츠 마케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수료식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총 37명 수료증을 받은 가운데 뛰어난 성적을 거둔 수 교육생 3팀에게는 상장이 수여됐습니다. 안산시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 e스포츠 아카데미 1기 교육생들이 e스포츠 산업을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e스포츠 산업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경기 국민의 소리 박주영 기자였습니다.